안녕하세요. 노란감사합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브랜드 채널을 만들고 채널 아트를 바꾸고 원하는 대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예전에 있던 유튜브 그 관리자 페이지라고 말을 할수 있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없어지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많이 이제 좀 메뉴들의 위치가 좀 바뀌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계정 전환 메뉴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계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게 제 개인 계정이고요. 위에는 이것들은 전부 다 브랜드 계정입니다. 브랜드 계정과 이 개인 계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인 계정은 말 그대로 관리자가 나예요. 그래서 그 채널에 어떤 영상을 올리거나 관리를 하려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내 거로만 가능한 거고요.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브랜드 계정, 브랜드 채널로 불리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이라기보다는 또 공동작업용이 될수 있는 것이고 뭐 활용하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만일에 회사 자체에 어떤 그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직원에게 회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브랜드 채널로 만든 다음에 직원을 이제 운영자로다가 임명을 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만일에 그 직원이 퇴사를 한다는 뜻은 그 운영자에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채널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만일에 개인이 이제 채널 운영하다가 채널이 성장을 해서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도저히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름이에요. 이름. 채널의 이름을 개인 채널은 본인이 가입되는 구글 계정의 이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편하게 바꿔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성과 이름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브랜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 필드 하나에다가 원하는 대로 채널 이름을 넣어줄 수 있고 운영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긴 합니다만 그게 실질적인 운영에는 아주 큰 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내 채널을 누르게 되면,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이 채널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 기본 채널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개인 채널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일에 이제 이 채널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고, 관리하고, 뭐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전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서는 이 위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채널 추가 또는 관리. 아마 이 부분이 채널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관리 정도로 명칭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브랜드 채널이 하나 이상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름이 이렇게 채널 추가 또는 관리로 바뀌는 거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채널들의 목록을 쭉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이게 이제 제 개인 채널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채널 이름은 동일한 명칭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한 이름을 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됐던 거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새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브랜드 계정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노랑 점수 한번 써볼까요? 만들기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 들어간 사진들이라든지 뭐 뒤에 있는 채널 아트라고 부르던가요? 요거까지 다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자 마우스를 갖다 올렸더니 카메라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프로필 사진을 이제 표시해 줄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채널 맞춤 설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 안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요걸 바꾸게 되면 아까 앞서 봤던 이제 프로필 이미지 바뀌는 거고, 채널 나토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채널 설명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톱니바퀴는 이 채널 자체에 대한 설정 값이에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채널은 공개 범위는 얼마나 할 것인지, 내가 구독하는 정보에 대한 것도 모두 비공개 처리한다던가, 재생 목록도 비공개 처리한다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설정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기본 값으로 다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보시고, 자, 필요에 따라서 클릭하게 되면 모두 비공개인 기능을 비활성화했으니까 모두 공개가 되는 얘기일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비공개가 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변경 사항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먼저 프로필 사진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시고, 자, 사진 업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 원하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원하는 범위 지정해주고, 이걸 움직여서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만큼만 잡아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이걸 눌러서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름은 가능한 한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용 중에 이름 바꾸게 되면 이름 바뀐 게 적용이 돼서 원활하게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도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뭐 길게는 며칠 넘게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름은 한번 정했으면 안 바꿔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 밑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이 모든 서비스에 표시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자, 확인 눌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얘가 바꿔준 게 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은 뭐 다행히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몇분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자,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들을 고를 수도 있고요. 업로드해 놓은 사진이 없으면 뭐이 자리는 아무도 안 뜨겠죠. 또는 갤러리에서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렇게 몇 가지 사진 중에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사진 업로드를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다만 사진이 너무 작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가로 크기가 2560, 세로 크기가 1440이 되어야 된답니다. 파일의 크기 6메가 이하여야 한대요. 사진이 리사이즈 돼서 줄어든 사진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전에 이제 다운받아 놓은 무료 이미지를 한번 보려고. 자, 그러면 이 사진이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TV 같은 데서부터 어떻게 보이는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자르기 조정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범위를 여기 보이는 요게 원하는 만큼 지정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선택 누르게 되면 이게 채널 프로필 이미지와 이 채널 아트 바꿔주는 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채널 성격에 맞게 배경 이미지와 이런 프로필 이미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좀더 명확하게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채널을 들어갔는데 뭐이 이미지도 아무것도 없고 뭐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명확하게 프로필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이 자리에도 적당한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보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좀 있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들어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아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포토샵이나 이런 뭐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데에서 사이즈 맞게 제목도 좀 넣고 해가지고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나아 보이겠죠. 제가 뭐잘 만든 건 아니지만 제거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별들 일생이라고 하는 채널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정말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뒤에 배경을 이렇게 사진 넣었고 이건 뭐 간단하게 넣어본 거고. 실제로 제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제 채널로 가서 보자면, 지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무명 강사 생존기 채널을 좀 보시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맞춤 요청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프로필링이시고요. 이 자리에는 대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그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칠판 이미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 글씨는 제가 포토샵에서 직접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채널의 어떤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붓글씨 올리는 채널인데 이거는 이제 그제 이름 마지막 글자 새겨진 도장을 프로필 위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 붓글씨 쓰고 있는, 물론 이제 제가 쓴건 아니고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멋진 글씨이긴 합니다만 조금 침착하게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작업은 하루 좀 미리 이제 그 이미지 작업들을 쫙 해놓으시고 프로필 이미지와 채널 아트 이미지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짤막하게 브랜드 채널을 만들고 채널의 프로필 이미지와 뒤에 이 채널 아트 바꾸는 부분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는 아마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정도 분량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